자, 한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썸타는 신대표입니다. 보내줄 차가 있고 여러분들 가져갈 차가 있고 가끔씩 제가 이 이벤트 좀 쓰는데 오늘은 보내주면 안 됩니다. 이 차는 자 19년식에 4만 키로 탔거든요. 1000만 원 초반대 SM6예요. SM6 가격 산 건 아시겠지만 이 정도로 쌀진 모르셨죠 여러분들. 근데 옵션도 괜찮아요. 네, 옵션도 버튼 시동, 뭐 열선, 후방 카메라 다 올라가져 있고요. 전자 파킹까지 더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중형급 세단 요 정도 금액대에 이러면 거의 뭐 새 차와 다를 거 없죠. 뭐 새 차는 2천만 원 중반이 넘어가는 금액대인데요. 지금 뭐 4만 키로 타고 3년 타고 금액이 1000만 원 초반대 나왔습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으시겠죠? SM6 보여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이니신조 보험 1억 제로. 아주 깔끔한 차량이고요. 가격이 정말 깔끔하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프로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이 차 보내줘야 될지, 야 이거 갖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 드실지 한번 보고 느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초 등록은요 2018년 11월 달에 등록한 19년식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4만 8천 키로 유지 중에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이 오일리에서는요 누이 없이 깔끔한 하체 상태 보여주고 있고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의 용도 이력, 렌트 이력 없는 깔끔한 개인이 운행한 차량 이름을 설명을 좀 드리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SM6 2.0 프라임 SE 등급의 차량입니다. 옵션도 부족한 거 없이 들어가져 있고요. 준비한 금액 1160. 4만 키로에 3년 좀 넘게 탔는데 1160. 어떤 중형급 세단과 비교를 해보셔도요. 이거는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SM6 지금부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역대급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면부 먼저 보여주시면 일단 이 SM6가 이 탈리스만 룩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룩을 좀 개조를 해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들도 보니까 탈리스만 룩으로 좀 작업을 해 두셨고 군데군데 이렇게 작업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컬러는요 그레이 색상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사실 거의 신차 출고에서 4만 키로 정도밖에 주행을 안 한 차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은 말할 게 없습니다. 거의 신차와 다를 게 없는 차량인데 감가가 뭐 얘가 거의 한 2천만 원 중반 좀 넘게 출고를 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1000만 원 딱 초반이잖아요. 어때요? 그러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싸도 요렇게 싼 매물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헤드라이트 상태 말할 거 없이 정말 깔끔하고 앞쪽에 이렇게 타이어 잔유량 거의 신품입니다. 앞쪽은 거의 70% 정도 남아 있고요. 휠도 기스 없이 아주 깔끔하게 제가 관리를 하셨고요. 네, 사이드 미러 쪽에는 이렇게 램프 하나 올라가져 있고요. 이따 잠시 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와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시트 너무 깔끔해요. 예, 진짜 깔끔합니다. 뭐 더러울 수가 없죠. 예, 왜냐면 사실 여기에 지금 중고차지만 중고차 라인업 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야, 한 3년에 한 6만 키로 안 되는 거 찾아봐줘 하셨던 분들은 이런 차 그냥 딱 보시는 거예요. 그죠? 뒤쪽에도 와우 열 시트 들어갑니다. 예, 여러분들 뒤쪽에 열선 시트 없어서 못 사겠어요 이런 말 싹 들어가죠. 뒤쪽에 타이어도 거의 60% 70% 이상 남아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뒤쪽으로 딱 오시면 이제 이렇게 탈리스만으로 해서 이제 브랜드 로고 마크를 이렇게 레터링을 좀 변경해 두셨고요. 뒤쪽에 리어 램프도 정말 깔끔하죠? 깔끔하고 자 공간 자체 보여주시면요 트렁크 공간 넓고요 깔끔하고 뭐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프로필 듣고 이 차량은 제가 많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없고요. 사실 그냥 1인신조로 구매하셨던 분들은 중고차로 내놨을 때 마음은 아팠을 거예요. 왜냐면 저 같아도 한 3년에 4만 키로 타고 파는데 감가가 약 한 1,400만 원 정도 됐다 이제 이래버리면 마음 아프죠. 왜냐면 거의 안 탄 거잖아요 4만 키로. 저희 기준에서는 저희 차를 보시는 분들에서 이거 너무 깔끔한데? 이렇게 좀 생각 드는 건데 금액이 얼마라고요?
1160. 금액 너무 좋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핸들도 이렇게 탈리스만 룩으로 이렇게 변경해 두셨어요. 예쁘네요. 자, 먼저 이렇게 도어 쪽에는 윈도우 버튼 올라가져 있고요. 이렇게 전동 접이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트는요, 기본 전동 시트예요. 전동 시트 올라가져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데일라이트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열선 시트, 열선 시트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핸들 보여주시면 핸들도 이렇게 가죽 시트 상태 너무 좋고요. 블루투스 기능 왼쪽에 볼륨 버튼 올라가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내는 거의 신차와 다를 거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깔끔합니다. 시트 보여주시면 시트는 뭐 말할 거 없이 너무 깔끔하고요. 대시보드 뭐 담배 냄새 이런 거 전혀 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상단에 올라가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는 룸미러 쪽에 올라가져 있어요. 룸미러에 후방 카메라 작업을 해두셨고요. S링크는 적용을 해두지 않았어요. 근데 뭐 사실 후방 카메라 있고 내비게이션을 요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액정 부분도 올라가져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에어컨 버튼들 있고요. 뭐 공조기 버튼들 있고, 양쪽 열선 시트, 에코 버튼 올라가고, 버튼 시동까지도 적용되어 있죠. 자, 그리고 전자파킹까지도 올라갑니다. 전자파킹 올라가고, 이렇게 수납공간 올라져 있고, 차키는 카드키 흰색으로 예쁘게 두 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연식키로서 거의 신차급신데요. 가격은 진짜 중고차, 이런 게 정말 중고차의 좀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SM6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SM6입니다. 1160만 원 준비했고요.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대표번호 전화 주시고요. 차량은 언제든지 도이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섬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